올해 달력도 어느새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2003년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을 지금 돌아보면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듯이 멋진 마무리를 위해 12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금의 50%를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에 도전하는 여섯 분과 함께 그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Round 1. 1라운드 스피드 퀴즈입니다. 도전자들이 나와서 두 문제씩을 풀게 되는데요. 처음 OX 문제는 5만 원, 두 번째 주관식 문제는 1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한 분씩 만나보죠. 자, 엄마 상금 많이 타면 예쁘게 변신시켜 드릴게요. 항공사 승무원 이영미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를 변신시켜드리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 엄마가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점 같은 그런 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한두 개 생기셔서요. 예. 그거를 상금을 받아서 깨끗하게 레이저로 예쁘게 제거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 인어공주는 막내딸이다. 답은 5입니다. 정답입니다. 인어공주의 작가 안데르센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답은 덴마크입니다. 정답입니다. 잘 통과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나는 자팍다식으로 퀴즈 영웅에 도전한다.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배상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얘들아, 오늘 기대해.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아, 학원 원장님이시면 왠지 퀴즈에 강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죠. 문제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나라는 미국이다. 답은 O입니다. 아, 답은 아니다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나라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나라는 어디일까? 소련과 중국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원아웃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 이번 출연자는 친구들아, 나 일찍 탈락해도 미워하면 안 돼. 서울대 응용화학부 4학년 이보람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는 것만 나와라. 아자! 네. 글쎄요, 일찍 탈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떠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요? 네. 아, 생각이 나야 퀴즈를 풀 거 아닙니까? 아, 걱정하면 네. 생각 날 것도 안 날 것 같아서 예. 예,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마음을 비우고? 네. 예, 마음은 비우지만 머리는 비우지 마세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정말 오늘 이름처럼 보람을 느낄지 문제 드립니다. 봉이 김선달이 돈을 받고 판 강물은 대동강이다. 답은 O입니다. 정답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은 어느 강일까? 답은 압록강 하겠습니다. 예, 답은 낙동강이죠. 예, 원아웃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 이번 출연자는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추억을 퀴즈 대한민국과 함께 인천 연수고등학교 3학년 박권식 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친구야, 잘할게.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젊은 학생답게 역동적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잡으셨어요? 예, 얼굴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얼굴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탈락하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예. 예, 그럼 말을 바꾸면 퀴즈 영웅이 되겠다 그런 얘기일 텐데 정말 멋진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자, 문제 드립니다. 섬섬 옥수는 맑은 물을 뜻한다. 답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소지는 몇 번째 손가락을 말하는 것일까? 답은 세 번째입니다. 아, 답은 다섯 번째입니다. 자, 원아웃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번 출연자는 10번이 넘는 도전 끝에 퀴즈 대한민국에 입성했어요. 주부 박영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존명! 네, 그래. 존명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명령 받드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저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으신다는 얘기시죠? 바로 제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세레나데의 의미는 아침의 음악이다. 정답은 O입니다. 아, 답은 X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세레나데와 겨울 나그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는 누구일까? 답은 슈베르트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원아웃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이공계 없는 대학은 감자 없는 감자탕. 이공계 만세를 외치는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3학년 박경민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공계는 내가 지킨다. 퀴즈. 네, 그래요. 감자 없는 감자탕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예. 그 이공계 홍보를 자청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좀 방송에 오래 나오셔야 될 텐데. 예. 목표는 어디까지? 목표는 언제나 영웅입니다. 좋습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빅초이는 야구선수 김병현의 닉네임이다. 답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야구에서 일반적으로 핫코너란 몇 루를 가리키는 것일까? 답은 1루입니다. 답은 3루지요. 자, 원아웃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라운드 2. 1라운드에서 50만 원의 상금이 쌓인 가운데 퀴즈 대한민국 이제 2라운드입니다.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단계별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자, 1단계 20만 원부터 6단계 300만 원까지 단계별로 상금이 달라집니다. 자, 최후에 두 분만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데 자, 그 두 분 과연 누가 될지 2라운드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숫자는 얼마일까? 공기놀이, 어린이날, 그룹 G.O.D. 답은 숫자 5입니다. 5, 정답입니다. 배상환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새우, 꾸러기, 목육병. 잠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보람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숫자는 얼마일까? 주먹, 비둘기 소리, 중양절. 답은 9 하겠습니다. 9, 정답입니다. 박권식 군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솜, 도깨비, 다듬이. 답은 방망이입니다. 방망이, 정답입니다. 박영희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꽃은 무엇일까? 첫눈, 손톱, 가수 현철. 답은 봉숭아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박경민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알파벳은 무엇일까? 크리스마스, 오답, 로마 숫자 10. 답은 T입니다. T, 아닙니다. 로마 숫자 10은 X고요. 그리고 오답할 때 OX, X라고 하죠. 아니, 왜 T라고 하셨어요? 아, 그냥 숫자만 T, 10이 나와가지고 10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 숫자를 못 보고. 아, 예. 그러셨군요. 저 박영희 씨. 네.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그래요. 오죽하시겠어요.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 갑자기 매치를 못해갖고요. 예. 제가 가수만 나오면 약합니다. 가수가 나오면 약하세요? 예, 예, 가수는. 예. 평소에 그 노래를 별로 많이 안 부르시나 봐요. 네, 예, 예. 가수만 나오면 약합니다. 그래요, 예. 가수 아, 가수를 아주 싫어하시는군요. 예. 그 첫눈 올 때까지 손톱에 그 봉숭아물 남아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있는데 많이 바르셨습니까 예전에? 아, 그것도 못 발라봤습니다. 아, 왜요? 아, 그래서 봉숭아도 빨리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아니 주변 친구들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왜 못 발라보셨어요? 그냥 못 발랐습니다. 예, 예. 그렇죠. 아, 예. 자, 현재 투아웃인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과연 2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 2단계 네티즌 제공 퀴즈 다시 이영미 씨부터 드립니다. 매운맛을 내는 소스 중 칠리 소스란 것이 있다. 여기서 칠리는 어느 나라에서 나는 고추를 말하는 것일까? 1. 칠레, 2. 멕시코. 답은 2번 멕시코입니다. 2번 멕시코, 정답입니다. 자, 배상환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1. 초콜릿 100g, 2. 인스턴트 커피 100g. 답은 1번입니다. 1번 초콜릿 100g? 네. 아닙니다. 2번 인스턴트 커피 100g이
초콜릿보다 한 7배 정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상환 씨도 투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보람 씨 문제 드립니다. 태극기 관리 규정에 따르면 태극기가 더러워졌을 때에 세탁해서 사용해도 될까? 1. 세탁해도 된다. 2. 소각해야 된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소각해야 된다? 네. 아닙니다. 답은 1번 세탁해도 된답니다. 예, 색이나 모양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훼손됐을 때는 소각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보람 씨도 이렇게 해서 투아웃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박권식 군 문제 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될까? 1. 접수된다. 2. 접수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접수된다입니다. 1번 접수된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영희 씨 문제 드립니다. 캥거루는 새끼를 보호하고 기르기 위한 새끼 주머니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수컷 캥거루도 새끼 주머니가 있을까? 1. 없다. 2. 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있다. 네. 아닙니다. 자, 답은 1번 없답니다. 자, 이제 박경민 씨 문제 드립니다. 여름철 방 안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둔 뒤 3시간이 지났다. 방 안의 온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1. 내려간다. 2. 올라간다. 답은 2번 올라간다입니다. 2번 올라간다. 정답입니다. 자, 2단계까지 마친 현재 자 배상환 씨, 이보람 씨, 박영희 씨, 박경민 씨 네 분이 투아웃이고요. 박권식 군이 원아웃 그리고 이영미 씨가 노아웃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박권식 군. 예. 혹시 저 요즘 미팅도 많이 안 합니까? 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고3생들 요즘에 아주 다양한 활동들 할 텐데 왜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예. 왜요? 아직 대학에 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대학교 가면은 그때부터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합격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른 생활을 또 신경을 써보겠다. 예, 그래요. 이름이 권식이어서 별명이 거식이라고요. 예, 아주 그 이름만, 별명만 얘기해줘도 아주 여자친구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박영희 씨. 네. 지금도 저 긴장이 안 풀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오늘 가족들이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재주가 참 많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대모사도 하신다고요? 김종필 씨. 예. 김종필 하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끝장내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김종필로 시작했다가 아, 예, 예. 예, 김대중으로 끝장내겠다는 말이에요.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예. 끝장을 내주세요, 빨리.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직금도 못 받고 얻어가도 못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그 돈마다 떼물러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은 좀 긴장이 풀리시죠, 이제?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판소리를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 조금만 한 5초만 들어보죠. 아, 그거 좀 이따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따가 그 할 기회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 일단 개인기를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는 없다? 예. 좋습니다, 예. 자, 3단계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시 이영미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1970년대 유행한 비둘기집이란 노래다. 빈칸에 들어갈 가사는 순서대로 각각 무엇일까? 1. 담쟁이 시냇물. 2. 담쟁이 메아리. 3. 장미꽃 시냇물. 4. 장미꽃 메아리. 답은 3번입니다. 3번 장미꽃 시냇물. 아닙니다. 답은 4번 장미꽃 메아리입니다. 아, 장미꽃 넝쿨 메아리 소리.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영미 씨도 원아웃 상태가 됐습니다. 배상환 씨 문제 드립니다.
중 만원권 지폐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1. 봉황 2. 물시계 3. 경회루 4. 세종대왕 답은 1번입니다. 1번 봉황 정답입니다. 자, 그렇죠. 봉황이 아니라 용문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보람 씨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상위법을 우선으로 따른다. 다음 중 가장 하위법은 무엇일까? 1. 규칙 2. 헌법 3. 명령 4. 민법 답은 1번 하겠습니다. 1번 규칙 정답입니다. 자, 박권식 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선의 의미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 1. 선잠 2. 선무당 3. 선술집 4. 선머슴 답은 3번입니다. 3번 선술집 정답입니다. 자, 박영희 씨 문제 드립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일요일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슨 요일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 1. 월요일 2. 수요일 3. 금요일 4. 토요일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토요일 정답입니다. 자, 토요일이 전체의 15.9%가 발생했다고 하죠. 이제 박경민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전자계산기에서 볼 수 있는 버튼이다. 여기서 C는 무엇의 약자일까? 1. Call 2. Copy 3. Clear 4. Count 답은 3번 클리어입니다. 3번 클리어 정답입니다. 자, 3단계 문제는 6분 모두 잘 통과하셨는데요. 저 박영희 씨. 네. 아까 문제를 마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쉬고 굉장히 애절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글쎄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속기 쉬운 문제거든요. 예. 뭐 월요일 날 사고 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뭐 금요일 날 사고 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찍어야 되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속기 쉬운 문제를 안 속았으니까 예. 얼마나 대단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럼 안 속으신 기념으로 판소리 잠깐 들려주실래요? 예? 네. 자, 잠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경상도 산생.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여기까지만. 아, 예. 아, 그게 어느 부분에서 한 대목을 하신 거죠? 그 춘향가의 한 대목입니다. 춘향가. 예, 경상도 사람은 뭐 정직하고 전라도 사람은 재주 있고 예. 뭐 충청도 사람은 또 우야고 뭐. 예. 참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예, 예. 그래요. 예. 저는 01이고 저분은 02이고. 예. 재밌네요. 그래요. 저 배상환 씨. 네. 나중에 꿈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그 저희 고향에 예.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고요. 예. 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뭐 특별히 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결심하신 뭐 이유라도? 예, 제가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수라는 곳에 연수를 갔었는데요. 네. 예, 거기서 일본이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미래도 인재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 또 하나 제가 고향에 간 것은 예. 자전거로 일본 6,000km를 돌면서 예. 그 일본이 선진국인 것이 그러니까 도쿄 도시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방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키우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예.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배상환 씨는 지방을 살리시고 박경민 씨는 이공계를 살리고 박영희 씨는 판소리와 성대모사를 살리는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4단계부터는 주관식 문제인데요. 문제 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영미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소호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소호족이란 소에게 창업 자금을 가지고 내 집에서 벌이는 사업을 의미한다. 빈칸에 들어갈 두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답은
스몰과 홈 하겠습니다. 스몰, 홈. 정답입니다. 그렇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머리 글자를 따서 소호라고 하죠. 자, 배상환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스포츠는 무엇일까?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로 이것 실업팀 창단. 영화 쿨 러닝의 소재이며 이 4인승의 썰매로 활주하는 경기. 답은 루지입니다. 루지. 아닙니다. 답은 봅슬레이입니다. 루지는 1인승이죠. 자, 아쉽습니다. 배상환 씨가 이렇게 해서 3아웃이 되면서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승부의 음모이니까 실패를 딛고 또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가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방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경우나 처지. 답은 마지노선 하겠습니다. 마지노선. 정답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보람 씨처럼 투아웃인 분들은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예, 박권식 군 문제 드립니다. 이 새는 울음소리가 아름다워 검은 집바귀, 유럽 물새와 함께 유럽의 삼명조로 불린다. 유럽의 문학작품이나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영국의 의료개혁자이자 간호사인 이 사람의 이름과 같다. 참새목인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 정답입니다. 박영희 씨 문제 드립니다. 빈칸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몇일까? 대각선이 없는 도형은 몇각형? 얼마 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대회. 답은? 5초 드립니다. 답은 2입니다. 2. 아닙니다. 답은 6입니다. 대각선이 없는 도형 삼각형이고요. 그리고 F3 자동차 경주대회죠. 더하면 6이 됩니다. 자,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영희 씨가 4단계 벽을 넘지 못하고 역시 3아웃으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그 검색 퀴즈에서 참 행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검색 퀴즈에서 좀 행운이 안 따라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에 조성된 이곳 한옥마을. 이희승의 수필 딸깍바리는 이곳 샌님의 별명. 옛날 가난한 양반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알려진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남산골이죠? 남산골 새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생각이 좀 늦게 나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박경민 씨도 3아웃이 되면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죠. 문제 되게 쉽게 나온 것 같은데 긴장해가지고 못 푼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공개가 상당히 공부하기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3 수험생 여러분 겁내지 말고 오세요. 4단계를 마친 현재 이제 세 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 두 분이 3라운드로 올라갈 텐데 현재까지 모두 790만 원의 상금이 누적됐습니다. 저 이영미 씨, 네. 아까 그 소호종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네. 젊은 분들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영미 씨는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일에 아주 만족하십니까?
글쎄, 저는 아직까지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창업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저 외국 비행기를 타보면 네. 조금 그 나이가 지긋한 그 중년의 승무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젊은 분들 위주란 말이에요. 네. 이영미 씨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여건이 닿는다면은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끝까지 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예. 네,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몇 살에 나가라고 하나요? 글쎄요. 제가 정확한 정년이 지금 떨려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적어도 뭐 50, 60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 이보람 씨. 네. 뭐 먼저 일찍 떨어진다고 뭐 흉 보지 말라 그랬는데 네. 지금 3명 중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문제를 봐야 알겠습니다. 문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그 람보2라는 별명은 누가 붙여줬나요? 딱히 누구랄 것도 없이 이름 들으면 탁 떠오르나 보던데. 그래요? 네. 예. 아직까지 뭐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한번 끝에서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저 박관식 군. 예. 오늘 최연소인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 평소에 공부를 퀴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예, 특별히 하진 않았고요. 예. 뭐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어보고 예. 퀴즈 대한민국도 꼬박꼬박 보고 예.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퀴즈 대한민국을 퀴즈 대한민국 열심히 본 게 저 입시에도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퀴즈 대한민국을 열심히 본 게 입시에 도움이 됐습니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다 지켜봐야겠어요. 예. 예. 그래요. 참. 네. 자발적으로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5단계 이영미 씨부터 다시 문제 드립니다. 최근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이것을 들은 이슬람계 여학생들이 차별을 당해 문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얼굴은 내놓고 상체를 가리는 두건인데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에서는 9에서 10세 이상의 여자라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자도르 하겠습니다. 자도르 아닙니다. 답은 히잡입니다. 히잡. 예,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리고 아까 차도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차도르는 그 이슬람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저 천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영미 씨도 투아웃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보람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 슬레이트, 보온재, 방화재 등의 재료로 쓰임. 죽음의 섬유라는 별칭. 답은 성면 하겠습니다. 성면, 정답입니다. 박관식 군 문제 드립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은 너무나도 부드러운 빛깔, 너무나도 나스막한 목소리. 낙엽은 너무나도 연약한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인생의 단상을 노래한 낙엽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은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데 누구일까? 답은 보들레르입니다. 보들레르 아닙니다. 답은 구르몽입니다. 레미 드 구르몽. 자 이렇게 해서 박권식 군도 투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5단계를 마친 현재 세 분 성적 똑같습니다. 전부 투아웃 상태인데 갈수록 손에 땀을 쥐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영미 씨. 네. 투아웃 상태가 됐는데 저 비행하다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일 뭐가 있을까요? 저희 담요가 예. TV 같은데 봐도 이렇게 굉장히 가지고 싶을 만큼 예.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제가 비행을 하는데 뭐 연예인이 타셔서 예. 저한테 이렇게 부르시더니 살짝 예. 귀에 대고
자기 집이 이사를 하셨는데 예. 너무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예. 갖고 가도 되는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신 적이 있어서 네. 제가 굉장히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가지시라고는 말을 못했고요. 네. 네, 규정을 잘 설명해드렸더니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안 가지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 연예인이 그 이니셜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성격이 좋고 예. 얼굴이 약간 네모나신 그런 분인데요. 예. 이니셜이 P로 알고 있습니다. P로 시작하고 네. 아마 개그를 하시는 분이죠? 예, 노래도 하신 걸로 노래도 하고 네. 예. 전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단계가 남았는데요. 세 분 모두 투 아웃입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 문제를 틀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다시 이경미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게 된 내력과 이유, 공사 날짜, 시간, 공사에 관계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글이다. 주로 간략하게 붓으로 쓰지만 기록할 내용이 많은 경우는 대들보 위에 홈을 파서 문서를 넣어두기도 한다.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상량문입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자, 이영미 씨 이렇게 해서 3아웃 상태가 됐는데요. 아직 2아웃인 두 분이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이보람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것과 소기름을 배합한 초로 종의 모형을 만든다. 주물살을 반죽하여 모형에 수차례 덧바른다. 초 모형을 제거한 후 쇳물을 부어 종을 완성한다. 한국 최대의 종인 에밀레 종과 상원사 종을 만들었던 이것 주조 공법의 순서다. 초를 만드는 재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 주조 공법이라고 하는데 벌집에서 추출한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밀랍입니다. 밀랍.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보람 씨가 가장 먼저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박권식 군 차례인데요. 박권식 군이 맞히면 올라가고요. 틀리면 동점자 퀴즈를 풉니다.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얇고 긴 여섯 개의 나무 조각을 엮어서 만든 이 악기는 폈다 접었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다. 관현악, 재래악 등에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박입니다. 아마 음악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예. 자, 박권식 군도 이렇게 3아웃 상태가 되면서 이제 이영미 씨 그리고 박권식 군 두 분이 동점자 퀴즈를 풀어서 맞히는 분이 3라운드에 마저 합류합니다. 어떻게 될지.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특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불체포권. 박권식 군이 빨랐습니다. 답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정답입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요. 두 분 실력이 워낙 좋으셔서 아마 오늘 퀴즈 영웅이 꼭 탄생할 것 같아요.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Round 3. 대한민국 3라운드 진출자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보람은 퀴즈 영웅으로 이보람 씨입니다. 화이팅!
퀴즈 영웅은 거시기에게 박권식 군입니다. 가자 얘들아 힘내줘. 네, 오늘은 졸업을 앞둔 두 사람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한 분은 대학교 4학년, 또 한 분은 고등학교 3학년 젊음의 대결 접전이 예상됩니다. 자, 3라운드는 한 문제에 5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데요. 문제를 맞히면 500만 원이 추가되고 만약에 문제를 틀리면 500만 원이 깎입니다. 2라운드까지 누적된 1,290만 원의 상금을 그대로 가지고 3라운드를 시작할 텐데 자, 먼저 문제를 고를 순서를 결정할 OX 퀴즈를 드립니다. 대나무 속의 빈 공간은 진공 상태다. 자, 박권식 군이 조금 빨랐습니다. 답은? X입니다. X, 정답입니다. 그렇죠. 대나무 속이 텅 비어있긴 하지만 진공 상태는 아니라 그래요. 자, 10개의 제시어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시죠. 동서남북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상식 문제입니다. 수미산에 살면서 동서남북을 지키는 이것. 이것은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수미산에 살면서 동서남북을 지키고 불도를 닦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들은 주로 검, 비파, 탑 등을 들고 있는데 사찰에 가면 흙을 빚거나 나무를 깎아 만든 이것의 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사천왕입니다. 예, 사천왕 상이 있죠. 예,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박권식 군이 첫 번째 문제를 놓쳤는데요. 자, 이보람 씨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상금은 500만 원이 깎이면서 790만 원이 됐습니다. 자, 제시어 골라주시죠. 네, 사나이 하겠습니다. 사나이, 일반 상식 문제입니다.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단 같은 머리를 따내린 사나이. 이 신은 전국 각지를 떠돌며 춤과 웃음과 노래로 삶을 영위하던 집단을 소재로 했다. 이들은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 불리는 우두머리를 비롯해 여러 명으로 구성된 유랑 연예 집단으로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등을 공연했다. 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집단은 무엇일까? 답은 사당패 하겠습니다. 사당패.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남사당입니다. 예, 이 시의 제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사당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두 분 모두 놓치면서 상금은 29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1,29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박권식 군이 또 틀리면 상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적자가 됩니다. 예.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제시어 골라주시죠. 점점 하겠습니다. 점점. 시사 앙케트 문제입니다. 사회의 흐름을 읽는다. 네티즌 만 명에게 물었다. 점점 감소하는 출산율을 잡아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된다. 1만 명 네티즌에게 물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1. 여성의 전문직 진출 증가. 2. 자유롭고 여유 있는 부부 생활. 3. 환경 파괴 등으로 불임 증가. 4. 자녀의 양육비 부담 증가. 답은 1번입니다. 1번.
여성의 전문직 진출 증가. 아닙니다. 답은 4번 자녀의 양육비 부담 증가입니다. 자, 아, 우려했던 일이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상금이 290만 원이었는데요. 500만 원을 깎으면 마이너스 21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출연자 여러분께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금은 없는 걸로 됩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참 이런 일도 있네요. 자, 박권식 군이 이 문제를 놓치면서 이제 상금도 없어지게 됐는데, 자, 저희가 저 만 명의 네티즌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었는데 반수가 넘는 분들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자녀의 양육비 부담 증가를 꼽았습니다. 53.4%고요. 2위가 여성의 전문직 진출 증가. 이게 2위입니다. 22.3%. 그리고 3위가 자유롭고 여유 있는 부부생활. 16.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있는 두 분이 아직 저 출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치사 앙케트 퀴즈는요. 여러분께서 답을 만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이보람 씨 제시어 골라주시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용어 문제입니다.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빨리빨리 해산하라. 엉뚱한 깜짝쇼 이것. 서로 알지 못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연락해서 시간과 장소를 잡고 지령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신속하게 해산한다. 요즘 유행하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돼 전 세계로 전파된 번개 모임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플래시맵 하겠습니다. 플래시맵 정답입니다. 아,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상금이 생겼습니다. 네. 1대 0으로 이보람 씨가 앞서 나가면서 누적 상금 500만 원이 됐습니다.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보람 씨는 자신이 어떤 그 지령을 내리고 한다면 무슨 지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플래시몹을 직접 한다면.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예.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예. 네오랑 스미스가 서로 추격 장면 벌이는 걸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 걸 또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예. 하지만 이 플래시몹의 기본 정신이 순수하게 재미를 추구하는 거라고 하니까 뭐 질서를 해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박권식 군이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천지 하겠습니다. 천지 미술 문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는 이 기법으로 그린 그림. 바티칸 대성당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는 미켈란젤로가 수년간에 걸쳐 떨어지는 물감을 맞으며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천지 창조는 먼저 회벽을 바르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벽에 그림을 그려 채색을 보존하는 이것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이탈리아어로 신선하다는 뜻이 담겨있는 이 기법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프레스코죠? 예, 역시 미술 시간에 배운 걸 텐데요. 자, 박권식 군이 이 문제를 놓치면서 다시 상금이 없어졌습니다. 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예, 퀴즈 대한민국 생긴 이래 또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저 박권식 군 별명이 이름을 따서 거식이라고 했는데 예. 정말 거식이 합니다. 예? 아, 이럴 줄 알았습니까? 아, 전혀 예상 못했는데. 예. 아, 박권식 군도 안타까워하지만 상금이 없어진 걸 보는 그 이보람 씨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도 한 문제 맞췄는데. 네. 예. 이거 어떡하죠? 힘내서 열심히 해요, 우리. 예, 그래요. 참 이런 3라운드에서 애처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건 또, 아, 또 처음입니다. 예, 이보람 씨. 네. 상금을 다시 500만 원으로 올려야겠죠? 예. 예. 자, 어떤 문제 고르시겠습니까? 이름 하겠습니다. 이름, 영어 문제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답을 찾아라. 미스랜 파인드. The name of the state. Virginia in the U.S. has been originated from this person. Her nickname was Virginia because she has not been married all her life. Her father was Henry VIII, the king of the House Tudor, and her mother was Anne Boleyn, and she became the Queen of England in 1558. Who is she? 네, 인터넷 검색 퀴즈 40초 동안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검색 시작해 주시죠. 자, 시간 됐습니다. 이제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정답입니다. 네. 다시 상금이 생겼습니다. 500만 원. 예. 자, 이보람 씨가 2대 0으로 앞서면서 상금은 500만 원인데요. 그래요. 오늘 두 분 다 아주 독특한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람보2와 거시기의 대결. 예, 참 재밌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박권식권. 예.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상금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예. 박권식군이 세 문제를 연속으로 틀리는 바람에 이제 이번 문제까지 놓치면 여기서 승부가 끝나버립니다. 예, 꼭 맞춰야 됩니다. 예. 예. 지혜쇼 골라주시죠. 치솟은 하겠습니다. 치솟은 경제 문제입니다. 치솟은 물가를 반영하는 이것 계수. 엥겔 계수와 이것 계수는 가계 생활 패턴을 반영하는 지수다. 가계 지출 중 식비 비중을 나타내는 것을 엥겔 계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계 지출 중에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이 계수는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엔젤 계수지요. 이렇게 해서 이보람 씨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본 상금 500만 원에 도전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두 분이 악수 한번 하세요. 예.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제 올해 고3 돼서 수능도 보고 이제 곧 있으면 대학 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부모님 사랑해요. Final round. 네 문제 중 세 문제를 맞히면 퀴즈 영웅 도전에 성공한다.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이보람. 오늘의 보람은 퀴즈 영웅의 영광으로 족하다. 네, 4라운드는 출제되는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맞춰야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자, A, B, C 세 가지 세트가 보이고 있고 각 세트에 제시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A 주춧돌 하겠습니다. 주춧돌. 상식 문제로 최후의 도전 4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것을 활용했다. 장을 담글 때는 불순물 제거용으로, 주춧돌을 놓을 때는 배수용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세균 제거와 공기 정화용으로 사용했다. 오랜 역사를 지켜온 팔만 대장경의 보존에도 이것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숯 하겠습니다. 숯. 정답입니다. 자, 정말 제시어 주춧돌대로 퀴즈 영웅이 되는 주춧돌 잘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히면 500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일찍 탈락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는데 4라운드까지 와서 문제 잘 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것을 반정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이 두 명 있는데 누구와 누구일까? 답은 중종과 인조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중종과 자, 5초 드립니다. 인조로 하겠습니다. 중종과 인조. 정답입니다. 네. 아, 두 번째 문제 정말 아슬아슬하게 맞춰줬는데 생각이 잘 안 났습니까? 예, 좀 끝자가 헷갈렸습니다. 네, 그래요. 평소에 알던 것도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되죠. 자, 이제 남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더 맞히면 5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퀴즈 영웅에 오르게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전 세계 산악인에게 꿈의 기록이라 불리는 산악 그랜드슬램은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 봉우리와 7대륙 최고봉을 등장하고 남극점과 북극점까지 모두 담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이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킬리만자로 산하겠습니다. 킬리만자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보라 씨가 5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퀴즈 영웅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 네. 자,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예.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문제 풀 때보다 더 떨리는 게. 그래요. 예. 정말 오늘 도전한 보람을 얻으셨네요. 결국 네. 성공하시고. 예. 자, 상금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역시 말했던 대로 여행할 때 쓰고 예. 남은 돈 어머니께 드려서 예. 예, 잘 마음대로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아주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예. 근데 사실 저 아까 2라운드가 끝났을 때는 지금보다 상금이 더 컸었는데 예. 상금이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아쉽죠? 아, 그래도 퀴즈 영웅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영웅에 성공한 이보람 씨에게 상금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